지금부터 3월 30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POP 완전 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 어릴 적부터 소설이나 만화같이 가상의 세계를 많이 접하다 보니 인생에 드라마 같은 장면들이 있기를 항상 소망해왔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죠. 전 대학에 와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꿈 같고 드라마 같은 대학생활을 꿈꾸고 학창시절 내내 열심히 대학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막상 현실은 드라마 같지 않았으니까요. 인생이 항상 밝고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란 건 머리론 이해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숙취의 고통이 그렇게 큰지 몰랐고 처음 해본 아르바이트는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죠. 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족, 친구, 간간이 일어나는 삼류 드라마 같은 일들이 힘듦을 청춘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엔 음악이 존재합니다. 평범한 등교길, 공강시간,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말 평범한 일상적인 장면도 음악이 있으면 내가 드라마 안에 들어간 것처럼 바뀌죠. 음악이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 마치 청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들의 음악을 들으며 오늘의 아이돌 같이 맞춰볼까요? 함께라면
깜깜한 밤 그게 땀 밑에서 아픈 생각만 법원 시작됐어 네 눈물로 주문을 만들자 다시 물지 않게 헐 얘네 누구야? 오늘의 아이돌 누구인지 맞추셨을까요? 우리들의 일상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는 소년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였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전설의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직속 후배로 연준, 수빈, 범규, 태현, 휴닝카이 다섯 멤버로 구성된 보이그룹입니다.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하나의 꿈으로 모여 함께 내일을 만들어간다 라는 뜻을 기반으로 하나의 꿈과 목표를 위해 함께 모인 소년들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2019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앨범 꿈의 장 스타를 발매하여 데뷔하였고 이어 꿈의 장 매직을 발매하여 여러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미니 5집 이름의 장으로 컴백해 앨범 초동 210만 장을 넘으며 커리어 하이는 물론 역대 대한민국 가수 음반 초동 4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에서 3위가 모두 직속 선배 그룹인 방탄소년단인 점을 보았을 때 확실한 자리매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내뿐 아니라 빌보드 200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대내외적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팬덤은 2019년 8월 22일 모스 부호 모아로 확정되었어요. 모아는 모먼츠 오브 얼웨이스니스의 준말이자 서로의 꿈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꿈을 완성하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팬이라는 의미와 언제나 항상 영원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팬이 함께하는 순간 모먼츠 오브 얼웨이스니스의 준말이자 서로의 꿈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꿈을 완성하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팬이라는 의미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팬이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인 수빈을 제외하고는 공식 포지션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보컬, 댄스, 랩 모두가 할 수 있는 올라운더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대중 매체에선 4세대 아이돌의 리더 그룹이라 불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다른 그룹에 비해 인원수가 5명으로 적은 편에 속하지만 개의치 않고 무대를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멤버는 5명이지만 발소리는 하나라며 칼군무가 유명한데요. 멤버 한 명 한 명의 음색이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지녀 매 곡마다 다채롭고 조화로운 화음을 자랑합니다. 음역대도 다양해 장르를 타지 않고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평균 외모가 뛰어납니다. 비주얼 구멍이 없으며 각자 다른 매력으로 되게 잘생겼어요. 또한 평균 키가 181.3으로 키가 크고 비율이 좋아서인지 모델같이 보입니다. 4세대 남자 아이돌 대표 비주얼 그룹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데뷔곡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듣고 가실게요. Why would I ever stop doing the regardless? Doing me regardless. Why would I ever stop? Oh, we won't tell you.
기분은 넌 내가 아냐. From the dawn 'cause something on my head. 이대로도 망치고 싶어 사라지고 싶어 저 멀리. 난 모두 I don't know who I am. 내 몸이 미쳤나 봐. 내 머리에 뿌리도 다 어떻게 멈출지 몰라. Like a Polaroid love 사랑촌스런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왜 날 이래 날 왜 사랑에 멍매는 건지 어차피 뻔한 감정이잖아. 뭐 하는 애들인데? 이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를 딥하게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음악이나 춤도 너무 좋지만 멤버들 개개인의 매력이 정말 뚜렷한 그룹입니다. 비주얼 구멍 없는 그룹으로 유명한 투바투. 그들의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다들 개성이 강하고 너무 귀여워서 아이돌스럽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긴 이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름부터 독특하다고 말이 많았는데요.
심지어 데뷔곡도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입니다. 제목이 단어 위주인 한국 문화와 달리 굉장히 긴 제목으로 처음엔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했는데요. 또 그 긴 제목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그냥 괴물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걸까 등의 곡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독특한 작명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긴 제목들이 투바투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아 투바투식 노래 제목이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밈으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투바투가 왜 이렇게 긴 제목을 고수하냐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팀명에 있습니다. 투바투의 영어 약자는 TXT인데요. TXT는 글이나 문서를 의미하는 영단어, 텍스트의 약자이며 텍스트 파일 확장명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을 염두에 두고 팀명을 기획한 듯 싶은데요. 투바투를 하나의 책, 텍스트 파일로 본다면 그들이 계속 발표하는 서술체 제목들이 납득이 가기 때문인데요. 투바투라는 책이 있고 그 속의 이야기를 이끌기 위해 장을 넘기면 그 페이지의 첫 문장이 곡의 제목이 된다고 가정됩니다. 마치 어렸을 적 읽었던 동화책에 옛날 옛날 한 옛날에와 같이 데뷔곡인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가 투바투라는 책의 첫 문장이며 발단인 것이지요. 정말 알아갈수록 재밌고 신기하지 않나요? 이쯤에서 오늘의 마지막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노 룰스 들려드릴게요.
be my formula. May I call you a celeb? You so popular. Be my formula. May I call you a celeb? S.Y. 오늘의 아이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소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아이돌 소개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실시간 급상승. 네 이름이 요즘에는 유행어. 저 작은 말로 넌 나의 페르소나. 오래 여우가 되어줘. 넌 나의 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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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럽. 나만 알 수 있게 사인해줘. 넌 나의 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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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럽. 우리의 내면을 장식해줘. 오늘 들으신 K-POP 완전 정복. 제작과 진행의 김유민, 기술의 김우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walking, 또박또박 talking, look at you so funky, get kinda funky, yeah. 뭘 입어도 매도 신어도 빼어도 센스 쩔어. 넌 나의 trend leader, yeah.